쌍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줄다리기에서는 어느 해는 암줄이가 10줄이 있는데 여기서는 청녀와 학녀이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여성이 줄을 밀을 때는 미혼, 미혼의 남성들을 가고 또 한쪽 줄은 기혼 남성들이 줄을 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여성의 줄이 삼승으로 해서 여성의 줄이 이겨야만이 그 해의 풍년이 오고 남성의 줄이 이기면은 그 해의 흉년이 온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.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웃어봐, 섹시. 섹시야, 웃어라. 신의 뜻을 숭상하여 받들겠습니다. 특히 풍교 개발로 마음고생 많은 전 주민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동경하여 글러서 예를 갖추어 올립니다. 음양하옵소서.